안녕. 자, 오늘은 무슨 컨셉? 무슨 컨셉이니? 차마 말할 수 없는데요. 자, 오늘은 연구원 컨셉입니다. 저 연구원 컨셉이에요. 네. 정상적인 연구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아, 예, 모니터를 합시다. 아, 정상적인 저거는 아니고요. 누구의 아이디어죠? 엘리언이의 아이디어. 아,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손소독제 오늘 만들 건데 손소독제를 만드니까 우리 그냥 뭔가 박사같이 뭐 과학자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 약간 박사같이 해보자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막 아이디어를 싹 언니 약간 미친 과학자처럼 하면 안 돼요 이러더니 갑자기 가운에 막 머리 막 뽑고 난리가 난 거야. 아우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너무 지금 투머치 해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언니 얼굴 가까이 보여드리세요. 잘 보여요? 아무도 잘 보여요. 어 잘 보이네요. 볼게요. 어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 코디도 루아 코디예요. 이렇게 입으면 맞아요. 예쁘겠다. 이것도 제 거고요. 이것도 제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언니 이렇게 입어봐 이런 제가 빌려줬어요. 마이갓 마이갓. 자, 저희 오늘 실험 망해가지고 여기 얼굴에 네. 제가 묻었어요. 네 그럼요. 한번 망하고 온 컨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독제를 만들 건데요. 네. 이거는 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망할 수가 없는 사실. 먹을 수가 없는 컨텐츠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쉽더라고요. 한 10분이면 된다는데 저희가 한 30분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토크 아니 뭐야 이거 소통도 많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벌써 약간 네 어려운데요? 자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선생님 저 조수. 예 일단. 네. 가장 큰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제수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퓨어한 모든 것을 거른 그런 왔다. 아, 왔다. 아,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것은요. 여기도 아주 크게 써져 있듯이요. 소독용 에탄올 액인데요. 네. 소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글리세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이 언니의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병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섞으면 됩니다. 네네네네. 끝났습니다. 뭐 하려는 거지? 네, 지금 들어온 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오늘 손소독제 만들 일을 할 겁니다. 네. 네. 요즘에 그 바이러스가 그렇죠.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소독하자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언니 나도 물 좀요. 목이 타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목이 타요 안 타요? 합니다. 흘리지 말고 또 이봐 이거 맛있다. 세이의 저울은 왜? 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램수를 재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스. 근데 어디다 넣어서 재일 거라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걸 무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게 재질까? 재져요. 이거가 음식 요리할 때 사는 거라서 되게 가벼운 것도 재수더라고요. 다행이다. 제가 하고 왔죠.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예. 뭐부터 해야 돼? 안에서 뭐 봤어요? 아 읽어봤는데 내가 핸드폰에 있는 너 걸로 모니터를 그럼 내 걸로 해볼게. 아니 내 걸로 쳐봅시다. 언니 그럼 모니터를 계속 하고 그럴까? 뭐라고 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걸로 볼게. 너가 빨리 VF 틀어. VF이야. 나 빨리 빨리 했네. 진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북마크 되어 있는 거죠? 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VF? 이거 북마크 어떻게 보지? 어디 있어? 나 VF 처음 들어봐가지고 잠깐만.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내가 어디 다시 보지 않았지. 오! 느낌끼리 키링 소독 한번 하자 떠있네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치자. 손소독제 만드는 거. 자. 야 장갑 껴서 안 쳐진다. 잠깐 보세요. 저처럼. 소독제 만들기. 멈춰있는데 화면이?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과학자가 아니라 할머니라뇨. 제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어이? 으이? 아우, 텐션 좀 낮춰. 힘들어. 자, 봐봐.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어디 나와 있는 거야? 나 분명 보고 왔다. 잠깐만 기다려. 언니가 보고 왔는 걸 알고 난 안 보고 왔지. 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독유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 그리고 소독제를 담을 통만 준비해 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다 알죠. 어, 소독유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을 8대 1대 1 비율로 잘 섞어주래요. 아, 이거 말고 그람수로 나온 건데. 아, 그람수나 밀리리터로. 이렇게. 왜 없지? 그거 다른 글 들어가봐요, 그럼. 여기. 아예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왜 바뀌었어? 원래 나 언니 앱으로 써요? 응. 앱 말고 그냥 어디서 아세요 혹시? 나 차리를 들어가네. 아 여기 봐. 어. 초간단 손소독제 만들기. 예. 자. 아 우리 30분 걸리겠다. 10분도 안 걸려. 6개 만들었는데 10분도 안 걸렸대요. 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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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아, 여기도 8대 2랑 섞으라 그러네. 아, 여기는 알로에겔을 썼네요. 그걸 대신 글리세린을 쓰면 되잖아. 아, 네네네. 아, 이거,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자, 이걸 말고. 이건 도움이 안 돼. 알았어. 분명 오대가 어저께 북마크 해온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했는데. 아, 왜 도움이 안 되지? 에탄올 소독제? 에탄올 100g, 글리세린 10, 아, 그램, 아. 밀리리터, 글리세린 10ml, 정제수 5ml. 이런, 이게 여보다 그렇다. 글리세린부터 넣겠습니다. 글리세린 10ml. 10ml. 근데 이거 몇 ml야? 10ml는 없죠. 이거 봐봐. 자, 이거 일단 오늘 했잖아요. 그럼 0이 되죠? 병무기가 나가죠? 알아, 나도. 그 키어를 누르면? 0이 돼요. 나도 알아. 아, 여기서 얘를 10이 되도록 딸면 됩니다. 너 또 흘릴 거지? 그럴 거야. 아, 이거 되게 조그만한 그 깔때기가 있어야 되는데. 깔때기 맞나? 깔때기. 어? 왜 불이 꺼졌지? 어, 왜 불이 꺼졌어? 왜 불이 꺼졌지? 다시, 다시. 아, 나 근데 이미 넣었잖아. 아, 근데 왜 불이 꺼졌지? 저 불이 꺼졌어요. 다시 켜. 배터리가 없나? 그런가? 안 켜져? 안 켜져. 어, 켜졌는데? 어, 망해, 망한 것 같은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까 몇이었잖아? 10ml잖아. 응. 아, 망했다. 아니야, 아니야. 봐봐, 봐봐. 봐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봐봐. 이거를 재. 아, 지금, 이거 지금 내가 티어를 눌러가지고 지금 모든 걸 올려놔도 다시 0이 돼요. 그럼 다시 껐다 켜봐봐. 그리고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그냥 버리고 다시 쳐. 아니야. 아, 이 정도면. 자, 다시 합니다. 예. 그래, 내 말이 그거야. 여기 안에 이거 무게 있잖아. 이거를 재고. 병무게는 9. 그래, 거기서 이거 넣은 다음에 9 빼면 되잖아. 그 말 아니에요? 맞잖아. 응. 그러니까 9만큼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글리세린이 그러면 지금 2ml 그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만큼 더 넣으면 되잖아. 꺼지기 전에 바로 넣을 거야? 바로 넣을 거야? 바로 넣을 거야?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지? 어, 내, 야! 딱이야! 19! 그런가요? 그쵸? 맞지? 그런 건가? 그치, 그치. 이거 통이 9였잖아. 근데 글리세린 10ml잖아. 지금 19가 딱 됐어. 어, 나 너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그 다음 정제수 5. 아, 이거 아니죠? 와, 이거를 여기를 어떻게 넣어? 스포이드 같은 거 없나? 우리 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통이 너무 작아. 어디 덜을까? 괜찮은 생각이다. 여기 종이컵 없나? 아! 여기 뚜껑에다 할까? 아, 그래도 흘릴 것 같아. 아, 이거 숫자 꺼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다시 켜진다. 아, 오케이. 꺼진 게 아니네. 오케이. 아니면 어디 뚜껑? 아, 어떡하지? 뚜껑에다 던 다음 할까요? 몇 넣는 거야? 오. 5밖에 안 돼. 아, 너 흘릴 것 같아. 뭐야.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왜 이렇게 떨어? 근데 그 정도로 오. 자, 지금 근데 20이라 뜨니까 그냥 25에 맞을게요. 어. 어차피 1mm 정도는. 그렇지. 아! 진짜. 자꾸 꺼지네. 됐어. 21? 어? 뭐야? 20으로 돌아갔어. 21? 그 조금 팍 넣어도 돼. 어? 24였는데도 21? 22? 뭐야 얘. 저울이 조금.. 뭐야! 아 너가 이거 넣으면서 좀 눌려서. 아, 22예요 지금? 네. 2! 오, 잘 닿는 것 같은데? 계속 눌러주세요 꺼지면? 예. 어, 네. 조금 더 넣는데. 에이! 찾아주세요. 그러고, 에탄올 100. 100ml? 어, 에탄올 좀 작은 거 샀잖아. 아니, 그거기도 그런데 이게 100ml. 이게 넣어줘? 넣어주지 않을까요? 아, 안 넣으세요? 오! 그게 100ml지. 에탄올 60ml인데. 아, 그 비율을 8대 2로 그냥 할 걸 그랬어. 이대로 밀리리터로. 괜찮아, 여기다 다시 하자. 이거는 어차피. 예? 이따가 90ml로 해도 된다고요? 60ml예요. 너무 조그만 거 사. 너무 조그만 거 사. 자, 좀 애꼈네. 양을 조절해서. 양을 조절해서. 다시 8대 2. 뭐가 8이고 뭐가 2죠? 그새 까먹었네요. 보자. 비율 맞추세요. 네, 그럴게요.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10분 걸린다고 했어. 다시 껐다 켜보죠. 초기화해. 연구 10년째 실패 중이다. 그쵸, 10년째. 역시 똥손질해. 아, 그래. 다시? 뭘 잘하는 거야, 도대체? 비율로 해요, 비율로. 오케이. 야! 어? 저울은 그램. 아니, 밀리리터도 돼요. 아. 왜 안 켜질까? 어, 켜집니다. 그램. 안 되잖아. 아니야, 요거를 누르면 돼. 응. 어, 됐다. 이제 이거 무게 되는 거야? 됐는가 본데? 내가 티어를 눌러서 그런가? 그런가 봐. 된 거 같아. 됐나 봐요. 아, 큰일 났다 오늘. 들라니? 글리세린 3. 에탄올 27이요? 리터? 밀리그램? 밀리리터. 응. 밀리리터? 글리세린 3L. 처음에 의욕이 넘쳤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힘들어. 글리세린 3L 넣겠습니다. 지금 이걸 리터, 밀리리터로 단위가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이게 단위가 여러 가지로 되거든요. 3L 넣을게요. 네. 아, 의욕이 넘쳤었는데. 어, 왜 안 올라가? 아이고. 여기 찔렸어요? 어, 아니 흘려가지고. 왜 안 올라가? 오, 올라가네요. 어, 아, 5L나 6L나 넘어버렸어요. 아, 좀 더. 너 뒤집어 해줄래? 봐봐, 이거. 어, 언니가 해볼래? 아니, 알았어. 해요. 이거 여기 묻어서 그런 것 같아. 어, 아직도 6L야. 묻어서. 이거 묻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가 누가 언니? 그렇지?
멘트는 네. 3위. 그리고 에탄올 27. 됐다. 에탄올 27. 에탄올. 에탄올. 그거는 짜기 쉽겠다. 아, 예스. 오케이. 에탄올 27. 해보자. 27이니까 30리터까지. 이거 그냥 뽕 뽑으면 되는 거야. 30리터. 오케이. Okay. Let's go. 스탑 해주세요. 어디 37까지? 30. 과감하게. 아, 병 다 찰 것 같은데. 어? 위험한데? 얘 병이 다 찼어. 그만. 아! 잠깐, 병이 완전히 여기 위에까지 다 찼나? 어, 32. 좀 빨아드릴까요? 아니, 가능해? 안 가능해요. 아! 괜찮아. 침착하자, 괜찮아. 우리 망했어. 오, 비율을 더 줄여볼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걸 일단 버리고요. 괜찮아, 우리 할. 따라하시지도 않네. ASMR로 바꿀까? 아니면 그냥 언니. 그거 뭐냐? 여기다 만들자. 어. 아. 그리고 여기다 넣자. 오케바리. 어, 오케바리. 근데 어. 이거 너무 조금 남았어요. 어, 잠시만. 야, 이거 아직 안 시켰잖아. 밑에 잘 안 시켰잖아. 여기다 넣고. 아니, 좋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소통하는 VL 어때요? 소통하는 VL. 이거 됐어. 이 정도면 에탄올이야? 아니요! 무슨 소리야? 어쨌든 섞였어! 글리세린이랑 섞였어. 아, 어떡해. 아, 그냥 이걸 마셔버릴까? 장난. 아, 어떡하죠? 유정이 전화 왔는데 받아도 돼요? 응. 여보세요? 유정이 전화 왔어요? VF에. 아, 진짜? 아, 보고 있어요? 도움을 주려고? 손소독제 하자. 기다려봐. 스티커폰.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손소독제 만드는데 우리가 자꾸 비율을 어. 슬라임 만드는 거였어. 그걸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지금. 나 그래갖고 재밌겠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슬라임 같은 게 없는 거야. 어, 맞았어. 그랬어. 근데 루아 머리는 왜 그런 거야? 오늘 약간 좀 컨셉을 좀 네. 심하게 잡아와가지고 컨셉만 잘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야? 약간 선을 맞췄어요. 이런 건가? 그래서 약간 과학자 이런 느낌인데. 아, 약간 어. 약간 김치국 마셨어요. 엘리언이 얼굴에는 왜 묻힌 거야? 그 과 이거 실험하다가 이게 실패해가지고 아~ 폭발물 어, 폭발했지. 그랬구나. 미안해. 내 코에도 묻어있어. 너 자다 일어났니? 아니. 목소리가 네. 자다 일어난 목소리야. 어, 보고 싶어. 어, 나도. 난 안 보고 싶어요. 아니, 너도. 그래, 밥은 먹었니? 뭐야, 갑자기? 뭐야? 나술 먹은 거나 그러지 않아. 오케이. 아니, 원래 그러잖아요. 할까봐, 맞아. 나 원래 이래. 오케이. 우리 키링 분들한테 인사해줘. 키링도 안녕.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어, 잘 자. 아직 안 자. 부인 잘 볼게. 잘해. 안녕.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매니저님들도요. 네. 네. 우리 어떡하지? 멤버 한 명씩 전화할까요? 그냥 소통방송으로 오케이! 소통방송! 오케이. 오늘은 소통방송 컨셉을 바꿨습니다. 자, 저희 과학자들한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네. 알고 있어요. 뭐 이상해요.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지요. 저는 치고 자꾸 꺼진다. 뭐가 꺼져요? 아니, 자꾸 끊겨가지고. 아, 저는 올해 121살을 먹었고요. 제 조수는요? 올해 121살
있어요. 너 혼자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아, 소, 어, 어, 매니저님께서 에탄올을 사다 주신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 빗을 어떻게 고정했냐고. 원래 처음에는 빗을 그냥 이렇게 꽂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꽂혀가지고 여기 실핀으로 세 개 띵띵띵 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보이나요? 그럼 너 이러고 왔어, 숙소에서? 네. 와, 걸어왔어요. 대단한, 대단한 친구. 빗꽃도 걸어왔어요. 오우. 아, 그래요, 역시 너무 평범하지 않아, 로아야. 아, 이거는, 이거는 뺐어요. 이거는 여기 회사 와서 한 거. 대단하대. 코로나 백신 나올 때 완성된 것 같아. 아, 어떡하지? 그때도 완성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는 거야? 실험할 때만 잠가봐서. 실험할 때 껴야 되는데 얘가 또 이거 끼면은 손이 아, 되게 투박해져가지고요. 네. 막 이렇게 막 정밀한 장갑이야? 예,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없답니다. 원 상태로 돌아와 달래, 로아야. 어, 지금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없어요. 지금 원 상태로 돌아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와, 엘리 누나 최근 위키미키 브이라이브 10번 중에 무려 8번이나 출연하셨어요.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이시네. 네, 엘리 언니가 그 뭐지? 위키미키 내에서 인싸예요. 에이, 한가해서 그렇지 뭐. 아니에요, 위키미키 되게 초대를 많이 받아요. 언니 아, 이번에 네. 같이 하면 안 돼요? 언니, 언니 같이 해요.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에, 또 내가. 한 인싸야? 위키미키 내에서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가해서 그런 거지, 다. 아니, 밖에서도 그래도 언니 밖에서도 인기 많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친해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예. 네. 알겠어요. 나만. 알바야. 한가해린. 나홀로 집에 나오는 두 명의 도둑들 알아요? 어, 알아. 그 두 명. 어, 맞네. 언니는 그 키, 조금 하나씩 그 미니스. 어, 어. 나는 그 폭탄 맞은 머리. 싱크로 일바. 아, 근데 그걸로 바꿀까? 그게 벽돌 맞아가지고 여기 벽돌 짝네. 아, 진짜 싱크로 일 대박이다. 똑같다, 리얼이다. 내가 뭔가 저거 에터널 살 때부터 너무 조그마하다 싶었어. 나는 이거 두 개가. 근데 공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나는. 그니까.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어.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브이라이브 할 때 해림 언니 없으면 허전. 이젠 허전. 맞아. 루아 언니. 손소독제는 버려도 컨셉은 못 버려. 약간 인정이에요. 아, 수경이랑 같이 하면 개그 방송이 되는 것 같지? 제 말이요. 아, 루아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겠어. 몰라. 아, 너 빨리 무슨 루아? 무슨 루아? 뭐가? 나는 구질구질해서 구질햄이고 루시는 하찮아서 하찬 루시고 너는 뭐 할래? 찌질로. 아, 구질 햄 하찬 룻 무슨 라? 시끌 라? 아니야, 난 시끄러운 이미지로 가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웃겨. 아, 뭘까? 째째로. 째째? 아니야, 아, 이런 이미지 싫어. 허세로아, 허세로아. 어, 괜찮다. 허세로. 전 허세로아 하겠습니다. 좋네. 허세로아. 어, 감당불라. 아, 유정은 힙질댕이에요? 어. 유정이 자기가 힙질이라 그랬어. 아,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멋있으면 힙질이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 유정이는 뭐. 아, 아, 사오는 게 좀 걸려서 미니로 한번 해본다고. 글리세린 두 병? 2리터 에탄올? 2리터? 아, 2밀리리터.
에탄올 18ml.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1리터. 이거 18ml. 종이컵이에요? 이거 18ml도 안 될 것 같은데. 게탄올이래. 게토레이. 글리세린 2. 이거 18. 맞죠? 이거 뭐야? 에탄올 18. 왜 18ml 안 되면 어떡해요?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닦고 싶다. 어, 내 장갑이잖아. 진짜. 진짜. 네 공간 너무 높다. 끼지 않잖아. 아, 그럴까? 닦아볼까? 아. 봐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우선 제 도전. 에휴. 저희가 파이팅.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끼지도 않는 장가. 아니면 1대 9. 이거 9요? 이거 9요? 이거 9 절대 안 나와요. 진짜 조금 남았어요. 아까 진짜 거의 다 부어가지고. 너무 다 보고 나갔어. 저 봐봐, 얼마나 남았나? 흔들어 봐요. 아, 근데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야?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반 남았네. 아, 8. 네, 60ml. 기울. 아, 9대요. 아, 9리터요. 비율이 9 아니고요. 방금 1대 9라고 하셨잖아요. 9ml가 아니고, 비율이 9. 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1대 9 비율로 한다는 게 1리터를 넣고 9리터를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1ml와 9ml 그러면 10ml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저 집에 갈래요? 저 집에 갈래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휴지가 왔어요. 휴지가 왔어요. 이거 여기다 닦으려고. 아, 이해가 됐네요. 오케이, got it. 난 뭉충이. 아, 뭐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글리세린. 언니가 에탄올 넣어주세요. 이거 뭐, 얼마 넣으라고? 9 밀리리터. 오케이, 오케이. 나는 1. 오케이. 1 밀리리터. 아주 조금. 갑니다. 지지 양조절 잘해야 돼요. 뚜잉. 흐리는 게 너무 웃겼을 거야. 좀 안으로. 뚜잉. 아, 하이. 바닥은 깔아야 되지 않겠어? 뚜잉. 아니. 될 때도 됐는데. 그니까. 뚜잉. 1리터가, 1ml가 안 쳐진다고? 뚜잉. 응? 뚜잉. 뚜잉. 야, 이거 그만 들려. 뚜잉. 에? 에? 숫자가 그냥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직도 0ml예요. 뚜잉. 솔직히. 에? 이거 다시 올려보자. 이거 닦아봐봐. 아, 지금 마이너스 17ml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에? 하, 진짜 내린 일이었어. 이러니까 0ml지. 에? 되는 일이었어. 이거 다시 덜어야 되잖아, 그렇지? 아, 다시 일단 덜어야 돼. 오늘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아, 티어를 안 눌렀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티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어쩐지. 또잉? 또잉? 그래, 벌써 3일.
사람이잖아. 자, 침착하게 좋았어. 할 수 있어. 감으로 2. 그래서 와, 생각해. 좀 닦고 올려볼까? 응? 이게 뭐야? 15ml? 아, 나 모르겠어요. 아, 다시. 자, 이걸로 공병으로 그걸 재. 티어를 눌러. 됐어? 떼도 돼? 아니요! 왜? 티어 누른 상태에서 부어야 되는데요. 마이 갓. 아니야, 지금 마이너스 8이네. 아, 모르겠어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영을 누르고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공격을 다시 해봐봐. 이거 딱딱한게 우리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자, 이걸 누르고, 그러니까 이거 올리고 딱 했잖아요? 그럼 영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 부어야 돼요. 이거 띄우면 안 돼요. 오케이. 받아가면 안 돼요? 그럼. 근데 1이 안 나온다고. 1이 왜 안 나오냐고. 응, 너 코 좀 기다려봐봐. 1이 안 나와요. 기다려도 안 나올 거야. 나 좀 기다려봐. 안 나온다니까. 그러네. 숫자가 자꾸 꺼져버리고. 아, 세연이 이거 이상한 거 같아. 저건 다시 사라고 그래. 아, 기다려봐.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아니 안 나와. 야, 0ml 얘 여기서 들면 안 된다고. 이거 이거 들면 안 돼요. 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들면. 아, 모르겠어요. 부피로 해, 얘들아. 아, 원래 저울 2배수로만 나온다는데? 백신 만드는 중이냐고? 아, 정말. 아니, 왜 안 오르냐고. 어떡하죠? 소정방송 할까요? 어? 소정방송 할까요? 아니, 그냥 대충 감으로 해. 이 정도면. 아니야, 그냥 1번에 고해. 지금 2야. 지금 이거 2야. 그냥 해요. 2대 8 해요. 5까지. 이 꽉 채워. 그러면 저거 전기세 넣어야지. 그럼요. 20까지. 아니, 지금 이게 숫자가 안 올라요. 아직도 0ml예요. 이만큼 찼는데. 얘 계속 넣는데도 아직도 0ml야? 체중계 고장났어. 체중계? 저울이 고장났어. 아니, 하도 몸무게를 많이 재가지고 제가요. 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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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수가 한 몇 정도 들어가죠? 꼭 넣어야 하나요, 정제수를? 꼭 넣어야 하나요? 아니, 정제수 안 넣어도 되잖아, 솔직히. 그치? 여러분, 넣어야 돼요? 정제수 넣어야 돼? 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꼭 안 넣어도 되는데. 어휴. 정말 어려운 건 쉽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니. 나름 과학 좋아했었는데. 다 옛날에 에탄올을 우리가 애초에 엄청 조그마한 걸 샀네. 야, 정제수 안 해도 된대. 괜히 샀네, 이렇게 큰 거? 내 돈. 아이씨. 이거 그냥 채우면 되잖아요, 그쵸? 2대 8? 야, 근데 그리고 네. 우리 공병을 애초에 잘못 샀네. 응? 어? 왜? 이거 꾸덕꾸덕한 그거잖아, 손소독되잖아. 근데 네. 저거 스프레이형이야. 아, 이거 꾸덕꾸덕한 거예요? 어, 펌프형으로 샀어야 됐네. 아, 언니 꾸덕꾸덕한 거라고 말 안 해줬잖아. 이 글리세린으로 당연히 꾸덕꾸덕. 몰랐지. 아, 그럼 여기 다시 하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두 개, 그러면 정제수랑 이거 에탄올이랑만 섞으면 뿌리는 손소독제 아니에요? 일단 해, 그냥 해. 이유는 없어, 그냥 해. 이유는 없어. 이상한 소리는. 아야, 이거 꾸덕꾸덕하지 않네. 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자, 이제 넣고 흔들어. 쉴게. 응? 완성이 드디어 됐다, 드디어. 드디어 하나 완성. 열심히 한번 흔들어봐. 열심히.
두 개 넣으면 뿌리는 거예요. 힘들었다. 원래 두 개 만들려고 했는데. 네, 하나만 만들어도 저희 둘이 충분히 나눠쓸 수가 예, 있어요. 예, 예. 네. 지금 손이 끈적거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뿌려주세요. 네, 한 번씩 뿌려주세요. 너무 냄새. 네, 다들 안 사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완성했어요. 해볼까요? 벌써 완성된 건가요? 응. 쉽네. 그래, 1~10분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율을 못 맞춰. 오,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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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스프레이 맞아. 어, 알코올 냄새. 오, 괜찮아. 오, 괜찮은데? 내가 이거 글리세린 좀 많이 들어갔나 보다. 어, 그저 약간 이거 뿌리고 손을 씻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좀 시원한데? 매니저님 가주실래요? 36분이나 걸렸어 이거 만드는데. 어. 와. 이거 가지실 키링. 너 왜 그래? 어머니 가질래. 내가 가줄게. 어 이거 쌤이 아, 저를 너무 끈적거리는데. 어떻게? 물티슈 닦을 거야 언니 그러네. 내 손도 물티슈로 닦을래. 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또 뚜껑 닫아주시고요. 야. 아 이거 다 깜짝 놀리는 거 아니죠? 아 힘들었습니다. 어, 고난이도의 왜 이렇게 힘들어? 고난이도의 실험이었습니다. 네. 아 힘들었다. 아 세연이 저울 속옷. 오케이 Let's go. Let's go. 바닥에 놓고 해도 돼 이거야.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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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깨끗? 아니. 아니, 닦으려면 이거 다 물기를 닦아주셔야죠. 닦는 16만 했네, 로아. 어, 맞잖아. 아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고장난 거 아니겠지? 우리가 고장내 때린 거 아니겠지? 아니, 아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네. 어, 티커트 좋다.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었네. 제 빗으로 1년을 찌를 것 같아요. 몇 번 찔렸는데 뭐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바, 약간 푹신푹신해서 괜찮아요. 네. 네, 손 많이 가는 동생이에요, 로아. 아니에요. 언니도 손 많이 가는 언니잖아요. 그쵸. 저는 인정해요. 아, 엘련이 눈 밑에도 분장한 거 아니지? 어, 진짜? 다크서클 보이는 거 같대요. 저 맞아요. 힘들어서 생긴 거 아니고요? 언니, 눈 밑에 보이네? 엄청 빨갛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조명이 그래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오늘 엄청 사실 이렇게 안 입었으면 엄청 아! 내 머리 봐. 이렇게 엄청 밑에까지 아이라인을 그린 이런 메이크업이랍니다. 어휴, 어휴, 어 다리야. 사실 제가 이렇게 안 입고 셀카를 찍었었거든요. 그 셀카를 브이앱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머리도 이렇게 하기 전에 되게 뭐랄까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 아 재료를 이미 사셨대요. 그래서 넘어오시는 중이라서. 한 개 더 만드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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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더 만드는 걸로. 그럼 또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야야 했잖아. 아, 했잖아. 아 오케이 했잖아. 최장 기간에 에이 할 수 있어. 근데 에탄올 아 에탄올이 아니라 글리세린이 부족하진 않겠죠? 아 아니 글리세린 진짜 조금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진짜 조금 들어가. 근데 저 전지선 왜 들어가는 걸까? 지성주, 아, 어, 그럼 이번에 안 끈적거리는 애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좋았어. 깔끔하게. 네, 그래서 우리 손도 좀 안 끈적거리게 하고, 안 끈적거리게. 정제수 써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조금 저 공이컵에 만들고, 어떻게 하든가 해보자. 오케이. 종이컵에 만들고, 그 소량, 그 만든 거 소량만 여기다 담아가지고, 우리 손에 뿌립시다. 그래, 그래, 그래. 아, 루아 눈화장 분위기 있네. 끝이야! 저 나름, 아, 저 요즘 화장 좀 는 것 같아요. 뭐지?
원래 화장 진짜 못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잘하는 멤버 중에 한 명. 이런 컨셉추얼한 것만 잘하는 거 아니야? 어, 약간 그런 거. 드디어 혜림이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어. 아, 이거는 제가 길잡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저건데 루아가 너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남자. 어, 근데 방금 뭐야? 아, 내 귀를 의심했네. 아, 자꾸 목이 타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나랑 있어서. 어, 언니 은근 은손이래요. 그럼 저는 제 손은 여러분 제 손은 그림 그리거나 그럴 때는 또 금손입니다. 그림은 좀 인정합니다. 그쵸? 제가 요즘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언니가 인정해줬어요. 저 멤버들이 인정해줬어요. 진짜? 아, 엄청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안경 벗은 모습 보여주세요. 어, 아, 코장 맞나? 좀 났는데 티 안 날 것 같긴 한데. 얀. 괜찮아? 요? 제가 내가 여기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 코자국이. 아, 코에 묻힌 거구나. 코에 묻힌 그 검은 아이섀도가 코자국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느리 네 능력을 그림에만 투자했대. 다음에 그림 그리기 VF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정수리 방송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릴래 진짜 말이 없어져가지고. 네, 정수리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지? 안 나오네. 몇 시지? 오, 그런 방법이 있었어? 이제 키링들 잘 시간이다, 그죠? 43분. 아, 근데 오늘 다들 뭐 하셨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 화요일이야? 화요일. 어. 사람 말을 못 믿는 건가요? 순간 다 멈췄어. 오늘 뭐 하셨어요, 다들? 저는요. 네, 루아. 나 뭐했죠? 아, 미팅했군요. 네, 미팅. 네. 아, 그리고 네, 미팅하고 병원 가고. 많은 것을 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 들으셨다고 다들 하시네요. 맞아요. 루씨도 요즘 그거 듣더라고요. 온라인. 미키미키 생각하고 지냈어요. 온라인 강의. 낮잠을 많이 잤어. 낮잠 최고죠. 엘리 언니는 뭐 했나요? 뭐였지? 일어나서 밥 먹고 유튜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 영상 좀 보다가 씻고 필라테스. 어제 했죠? 아, 어제예요? 아니, 씻고 구별이 안 가요. 회사 왔다가 준비하고 VF 하는 중. 편의점 갔나요? 아, 그거 네, 밖에 나갈 때 패션? 아, 밖에 나갈 때 패션을 해서 올렸거든. 아, 왜 부끄럽지? 우리 캡처 타임. 오늘 컨셉, 오늘 컨셉 좀 남친에서. 어, 그러면 장갑이 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알지? 컨셉 충실하죠. 아, 어, 그거 할 수 있어요? 대박. 이거 그냥 돌려. 나 그거 못해. 왜 못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엄지손가락 안 빠졌어. 캡처 타임. 다음에 또 원하시는 컨셉이 있다면 올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네. 있는 걸로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루아가 열심히 해줄 겁니다. 저 이거 다 집에 있는 걸로 꾸민 거예요. 싱크대에 있는 거. 아, 옷 입고 거야? 네. 이거 화장대에 있던 거.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안경. 다시 못 쓰잖아. 뭐? 물로 헹궈서 쓰면 되지. 아우,
이색적이지 못한데. 아니 지금 뜯으면 되지 뭐. 아 아까운데.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거. 이거 집에 있던 거 엄마 아빠 저희 집이 좀 가깝거든요. 와 부입을 위해 네. 갖다 주셨어. 부탁드린다고. 그 엄마가 다려줄까 그래야 아 다려주지 말라고. 너무 다리면 또 너무 반듯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잘 때 꽂고 자는 거. 머리 앞머리 넘기고 잘 때. 와우. 자 완벽한. 자 하나 둘 셋. 뭔데? 아 포즈 맞춰야죠. 이게 뭔데? 이렇게 할까? 하나, 둘, 셋. 또 다음 뭐지? 약간 폭발물에 놀란 표정.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다면. 언니 오늘 바지도 약간 그래. 네 오늘 트레이닝 바지 입고 와가지고. 과학자가 아니라 도둑이었어. 도둑이었어.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왜 자꾸 캡처 실패? 캡처 실패하셨대. 다시 하자. 오케이. 아 다시 켜야 돼. 잠깐만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다른 오케이. 걸로. 아 재밌는데? 아 재밌네. 언니 역시 이렇게 잘 맞춰 입으면 재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손바닥 대고 하나 둘 셋. 됐어. 이 정도면 그죠? 메털리즈 공식 구조요? 아, 못 알아? 이거 안 나와서 하는 거 아니야? 불쌍하죠? 하나 둘 셋. 아 비슷 찢을까 봐 이렇게 하니까. 귀여워.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무엇인가요? 어, 다 좋아하는데. 아! 우리 아홉 번 본 영화가 있잖아요. 딱 우리 둘이. 얘기해보자. 하나, 둘, 셋. 알라딘! 알라딘, 저는 실사판을 언니랑 아홉 번 봤는데요. 그 오리지널 옛날에 나온 애니 버전도 굉장히 좋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니는. 1, 2, 3 다 봤어요. 집에 DVD로도 1, 2, 3 다 있어요. 와우 와우 와우. 우리 집에 놀러오면 볼 수 있어요. 알겠지요? 야 너 진짜 지금 갑자기 <오~ 웃음> 9번? 9번 9번? 아 잠깐만 언니 빛 빛 떨어질 거야. 걸렸었어. 알라딘 OST 중에 아 그 다 좋은데 그 데저트 문이라고 문. 그 미공개 곡 있거든요. 나중에 공개된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언니 옷장이 화려해요? 표정이가 화려하다는데요? 내 옷장이 왜 화려하지? 아니 언니 옷이 많아요? 칙칙하고 아주 그냥 아 칙칙하진 않던데 근데 아 그런가? 응. 근데 아, 근데 맨투맨이 색깔이 좀 많고. 응. 저지도 좀 있고 자켓도 좀 있고 옷이 많네요. 근데 입을 게 없어요. 네?
아, 뭔지. 연습실에 갈 때 입을 건 많은데 어. 뭔가 중요한 날 꾸며야 될 때는 입을 게 없다. 나도 그래요. 어, 예. 그래서 항상 연습실에 근데 또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럼 연습복으로 입을 만한 것밖에 눈에 안 보여. 맞아. 항상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 아, 몇 개, 모자 몇 개 있냐고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누아거 빌린 거고요. 맞아요. 몇 개 있지? 잘 모르겠어요. 캔모자 몇 개 있고, 깡모자도 몇 개 있고. 아, 아 자리 바꿀래? 어, 좋아요. 빛이 너무 찔리면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애초에 이럴 걸. 아니, 근데 이게 바꾼 거야? 왜 이게 바뀐 거야? 바뀐 거지. 빛이 저쪽에 있잖아. 아 그러네요. 아 저기 아 아 방금 이걸 찍었어야 했어. 아, 거진 퍼포먼스였거든. 아 진짜 웃겨. 아 이거 걷는 소리조차 웃겼어. 저벅. 어 내 말이. 런웨이인 줄. 아 너무 웃기네. 아 왜 이렇게 덥니? 아 진짜 더맨 더머 같아 진짜로. 아, 너랑 더맨 더머기 싫어. 왜? 너무 좋은데 너무 싫어. 너무 나도 너무 좋아. 뭐야? 한번 두번한 게 없다. 요즘 잘하는 거야? 효정이가 아까 패션 평가 했다고요? 어제 패션 평가 했어요? 응. 저 몇 등이에요? 1등이겠죠? 그렇게 점수를 매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패션 평가 했어요? 뭐야? 효정이가 패션 평가를 했다니. 어디 갔어, 노루 씨? 효정이가 어제 패션 평가를 했어요. 신경 쓰야? 그럼요. 나름 자부심이 있다고요. 등수 말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자주 입는 색상 등. 아 이거 말하지 말라고요. 옷장 얘기. 아 로아야 너랑 부인 못하겠다. 옷장에 있는 옷들에 대해서 평가했어요. 아, 어, 내 옷장에 대해서 뭐라 말했을까 너무 궁금하네. 궁금하면 돌려보면 되지. 아 숙경이는 검은색. 내가 얼마나 컬러풀한 옷들을 좋아하는데. 이것도 내 거잖아요. 이것도 내 거잖아요. 컬러풀 니온이잖아요. 니온. 왜 표정이 안 좋으시죠 다들? 얼마나 밝습니까? 아 그리고 어저께 효정이한테 혼났어요. 그 스플레 케이크를 왜 그렇게 만드냐면서 직접 잘 만드는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스플레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냐면서 혼났어요. 어, 언니 소라게.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니 어제 루시 너무 귀엽던데요? 이거 소라게 한 거? 근데 저는 언니 여기 뭐 묻어서 안 돼요. 그럼 이쪽으로 해줘요. 안 돼요. 여기 묻어가지고 안 돼요. 아니 여기까지 안 되면 되지. 아 근데 묻어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모를 리가 없잖아. 뭔가 어떻게 소라게 이미지 검색해드릴게요. 아 괜찮아 뭐야? 어? 나 괜찮아. 뭐야 이거 내 폰이 아니었어? 내 폰이야. 너 폰 여기 있다. 여기. 소라게. 소라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언니 그거 알잖아요, 솔직히. 아 다시 보여줘봐.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해줘라. 오케이. 앞으로 비니 쓰면 이제 키링들 엄청 시킬 것 같은데. 나 비니 자주 쓰는데. 큰일 났네. 아 근데 루시 너무 귀엽게 했던데 난 또 너무. 어 진짜 소라기가 나와버리네. 아니 배우님 이름. 아. 오 마이 갓. 이거다. 이거. 아 오케이.
눈을 살포시 감아야 되네.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얘 이거 어떻게 했대, 루시는? 어떻게 했어요? 간다! 아! 아, 루시 그냥 했어요? 걔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했어요? 오늘 루시 귀엽다며, 언니가. 루시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했냐, 이 말이지, 나는 그냥. 간다. 고개, 고개, 고개 더 들어, 고개. 그렇지. 됐어, 됐어? 응. 잘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잘했어!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너무 부끄러웠어. 어, 잠깐만 나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인다. 아 웃겨라. 아니 으른 버전이래요. 얼 레전. 아 목청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몰라요. 정말. 난 그냥 말했을 뿐이야. 목소리. 난 그냥 말했을 뿐인데. 어, 안녕하세요. 에탄올이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우와. 웃겨. 어, 우와. 인정 사오셨어. 어, 댄스장이 뭐야? 우와! 우와,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 어디 공장을 하세요? 이게 아니 어디 공장 다녀오셨어요? 뭐죠? 뭘 이렇게 막 이거 짜는 타입 공병도 사오시고 공병을 그냥 종류별로 다 사오셨어요. 다 안 뜯어도 된다고 하셨네요. 이게 그 문 아 죄송합니다. 짜스는 이것도 입어보는데요? 크림 모양. 맨이 쫀득. 오마이갓, 오마이갓. 정말 센스쟁이시네. 우리 몰랐을까? 칙칙 뿌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짜 쓰는 거 아니면 다 쓰라는 거예요. 아 말을 왜 이렇게 뭐라고? 이거 할까?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합시다. 누가 이거? 이걸로 할게요. 네. 짜 쓰는 걸로 할게요. 시작해보자. 어, 깜짝 우리 여기다 해도 되겠다. Yes.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좀 스포기터처럼 이렇게 뽁뽁해서 여기 이게 에탄올이죠. 네. 와, 진짜 대용 다 썼잖아요. 나. 여기다 넣어서 넣는 게 편하지 않냐 하는 거지. 아 종이컵으로. 이거 나 여기다 어떻게 넣을 건데 이거 안 열리는데. 몰랐어. 자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어. 자 이제 비율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대 9로 할까요? 2대 8. 2대 8. 2대 8. 아 1대 9로 해야 촉촉한가?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글리세린 안 낼 거니까 흔적한 거 빠이. 너였죠. 글리세린 안 날. 아 저희 겔 타입 안 하고 스프레이 타입 할 건데요. 근데 겔 글리세린 꼭 넣어야 됩니까? 무조건입니까? 정수 순환서 할 건데요? 글리세린 필수입니까? 아 시작되었다. 아 시작되었어. 자, 글리세린은 필수 그렇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비율로 해볼까? 이걸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글리세린 시뮬레. 근데 이거 도장 났잖아 이게. 비율로 하면 되죠. 비율로 써졌나요? 에탄올 10, 글리세린 1. 정제수 0.5. 가래? 아, 이 여기서 야스. 언니, 이거는 내가 이렇게 찍어서 할 테니까 언니 걸로 모니터. 조이 커피 만들어서 넣자. 그러기로 했다. 맞다. 여,
여기 이거 아까 거 버린 거 내가. 비율로 하자면. 네. 저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그냥 저울 위로 올려서. 어, 그래. 어, 그래. 뭐야? 에탄올이지. 에탄올. 그렇지. 10. 근데 이거 점점 올라가자. 아니 넓어지고. No. 아 젤타입으로. 아 오케이. 그 정제수 필요 없겠네. 젤타입으로. 필요하다고. 필요해. 아니지. 젤타입으로 갈 거라니까 그러네. 필요해. 뭐야? 사원 공병이 다 쭉쭉 짜는 거라서 스프링 말고 겔타이. 오케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해봐봐. 내가요? 응.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2대 8로. 아 1대 2대 아까 2대 8로 했죠. 응. 열심히 해보자. 글리세린.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근데 그 다 쓸 것 같지 않냐? 글리세린? No. No. 아 글리세린 조금만 넣고 싶어. 1만 넣자요. 안 끈적거리게. 그래. 근데 여기다 해도 되지 않아? 아 그러네. 공병에다 합시다. 공병에다 합시다. 종이컵 넣어. 버려. 이제는 되자. 자. 이거 1대 9로니까요. 대충 눈대중으로 이 정도. 표시할 게 없겠지만 어떻게 눈대중으로 잘 해보세요. 어 그러면 되는 것 같아. 배고프다 야. 오케이 빨리 하고 마셔야겠어. 이 정도 제가 넣겠습니다. 어 삐기삐기 미미 찍는 것 같아. 어 진짜 그때도 못 터지잖아요. 맞아. 도망가잖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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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오케이. 그럼 끈적해져. 우리가 싫어하는. 근데 젤 타입이라며. 젤 타입이라도 안 끈적끈적하고 잘 생겼다는 거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 맞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없으면 묽잖아. 그럼 젤 타입처럼 안 되잖아. 그래도 이렇게 짜 쓰는 것 중에 이렇게 몽몽 하면서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면 될 거야. 그냥 액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렇게 돼. 그 일단 넣고 해보자. 이거 너무 끝까지 넣지 말아봐. 오케이 말해. 그래서 하고 손도 보자. 싹싹. 이거 아니잖아. 뚜껑 잘 닫고. 그래 에탄올 비율이 더 많아서 젤 타입 안 된대. 오케이 말이. 조수의 의견을 존중하게. 안 써도 알겠다. 그냥 액체야 로야. 아직 갈 사이에 그래 루아 거 하나 엘리 거 하나 해서 비교해보자. 이왕 산 거 정제수도 넣죠? 정제수요? 한번 여덟 번 넘죠. 정제수. 정제수가 네 쪽대 조금인 비율이죠. 네 0.5. 정제수 언니 이거예요. 응? 정제수 0.5. 정제수 이거예요. 뚱뚱한 거. 근데 나 에탄올 아니 이거부터 넣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 넣기야? 어? 아니 내가 이거부터 넣을 거라고. 아 언니 거 넣는다고? 어. 아 이거 내 거야? 아, 뭘로 해야 돼? 내 뚜껑을? 아 이거 내 거야? 아 이거 그냥 내 거야? 아 이거 언니는 이거 안 도와줄 거야? 아니 따로 아. 여기 어떤 키링 분께서 너 거 따로 내 거 따로 비교해 보자고 했어. 너가 의견이 그렇게 강력하게 왔다고 하니까는. 너 나도 이제 또 해보는 거야 루아야. 에탄올 10번? 맞죠? 10번? 핸드폰 케이스에 글리세린 묻었어.
근데 왠지 엄청나게 통이 나. 여덟 번. 기운이 빠지고 있구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핸드폰이 끈적거려. 둘. 한 아홉 번은 넣어야겠어요. 반은 버리고 있어야 되면서. 셋. 아직도 액체인데? 엄청난 액체야. 나 언니가 말해가지고 글리세린 엄청 더 넣었거든요? 아니? 응. 근데 엄청난 액체야. 아직도. 그니까. 난망했다. 아, 근데 이거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 비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제일 타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정제수를 또 넣어. 이거 안 돼. 나는 괜찮은데 안 끈적거리고 그래도? 바로 증발해버리는 그런 타입. 아, 젤은 수딩젤이 아, 있어야 가능이래요. 그럼 이건 뭐야? 스프레이 타입? 아. 그럼 빈 공백을 내가 차지하겠어. 여기다가 넣어버리겠어. 와, 우리. 아, 여기다가 붓고 정제수를 좀 넣어서. 오케이, 내가 이기겠다. 뭔데, 대결하는 거야? 응, 예스. 대결 구도를 언니가 원했잖아. 대결 구도를 원한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만큼 제가 만든 걸 넣고요. 좀. 정제수를 여기다가 이만큼 태워두면 안 끈적거리고 스프레이형이 나옵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반밖에 안 쳤어. 아하! 데이! 두후! 왈랄라! 너무 까닥 부어버렸죠? 어디다 붙는 거야? 예, 나 완성! 정제수까지 벗습니다. 이거 완성됐는데 너무 쪼꼬미예요. 괜찮아요. 이걸 버리고 여기다 댈까요? 아, 이거 아까 우리 잘 만든 거잖아. 응. 버려도 돼? 끈적끈적하잖아요. 입스. 어우, 소리가 명쾌해. 나는 완벽한 걸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흘러? 왜 이렇게? 애초에 손이 끈적거려서 잘 모르겠네. 아, 매니저님이 판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님한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손에만 해주세요, 매니저님. 그리고 반대 손에 제외할게요. 매니저님의 오른 왼손에는 루아의 칙칙이 찹찹찹. 아니, 냄새를 맡으세요. 냄새는 당연히, 냄새는 당연히 그 알코올 향이 나죠. 끈적거리나요? 아니, 흡수를 더 시키세요. 흡수를. 끈적이나요? 아니, 언니 손도 원래 끈적했어서 그래요. 끈적해요. 끈적이 너무 좋아. 아, 원래 언니 손이 끈적했어서. 아, 나 새벽 부려서 내 손이. 진짜요? 난 이거 뿌릴래.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아니, 근데 너무 저렇게 하면은 건조해서 좀 보습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블로그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 너 거 안 스며든다, 야. 응. 그럼 보습력은 내가 이긴 거네. 언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 그럼 언니가 방금 보습력, 언니가 보습력, 언니가. 야, 난 적당히 끈적거리고, 너 건 너무 끈적거린다, 이거. 저 정제수 넣었는데요? 언니 정제수 안 넣었잖아. 나 넣었어. 음악관 손 씻어야 될 것 같아. 들었죠? 아, 손을 씻어야 될 것 같다. 소독제를 뿌렸는데, 손을 씻어야 될 것 같다.
써질 거세요? 와, 인성이. 인성이. 와, 너 글리세리딘을 얼마나 넣은 거야? 진짜 나 진짜 많이 넣었어요. 언니가 더 넣으라고 해서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건 젤 타입을 만들어서 할 때 그렇게 된 줄 알았어. 저도 뮤티시 한 장만. 언니 이거 맞지, 혹시? 어, 넣었어. 진짜 끈적거린다. 그치. 아, 망했어. 언니 거 뿌려볼래요? 언니 괜찮아요? 모르겠어. 너 손에 묻게 좀. 응? 다들. 언니 괜찮네. 어. 언니 비율을 잘 맞췄구나. 비율대로. 언니 거 팔아도 되겠는데? 언니 거 가져가자. 아, 뭘 팔아. 언니 가져가자. 언니 성공적이네. 성공적이야? 어, 언니. 저희 다행이다. 하나 성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와, 까불을 수여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당신이. 어, 괜찮아요. 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의사래. 의사가 아니고. 박사예요. 정박사라고 불러봐. 나 되게 허전해졌어. 정박사라고 불러봐. 정박사. 어구. 됐어요. 드디어 성공. 어쨌든 성공했네요. 병뚜껑의 승리. 맞습니다. 까운수염 정박사 김조수. 자, 이로써 실험이 어머 이거는 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결론은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이거 하나 아니 수영도 좀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내 거 좀 흐려. 네, 무겁게 좀 이게 제 거거든요. 이게 제 건데. 아, 이제 보인다. 제게 좀 많이 흐려요. 글리세를 많이 넣어가지고 기포도 엄청나네. 글리세를 엄청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자, 이제 치울리만 남았네. 예. 어, 와, 진짜 쓰리 많아. 자,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공정은 나중에 여행 갈 때 씁시다. 그래. 아까워. 공병 잘 가져올게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힘들어요. 이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와, 우와, 한 시간 순삭을 넘었다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굿나잇 되세요. 굿나잇, 윗나잇! 바이바이! 이렇게 금마무리. 아, 금마무리인가요, 너무? 아, 이건 좀... 네. 조금 얘기를 하다가... 네. 빠잉. 민나잇? 민나잇은 뭐지? 민나잇? 예? 미드나잇. 아, 그런 거 모르겠어. 거기 끝내. 그러니까 거기 끝내버릴 뻔했어요, 갑자기. 네, 급하게 안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피곤했니? 금방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 민나잇으로 들렸나 보다. 아, 우리가 나온 게 윗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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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햄 잘 봤어. 네, 마지막 앵콜로 끝내겠습니다. 1 2 3. 아, 오케이. 잘 가요. 바이바이. 아, 오늘 연구 즐거웠다네. 즐거웠다. 아, 여기로 와 주시나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안녕. 너가 끌래요? 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르면 돼. 안녕. 안 꺼져. 안녕.